이게 여름에. 뭐예요? 저 바나나 튀김 아닙니까? 바나나 튀김. 바나나 튀김. 입에 무시고 아주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요? 와, 처음 봐요. 바나나 튀김. 색깔이 갈색이 되네요, 튀김이. 아, 그랬어요. 저는 학교 주변에서 진짜 많이 팔아요. 이거 봐요. 어묵 튀김 같은데? 제 맛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딱 봐서 어묵 같은데? 소리가 바삭한데요? 맛있다. 안에는 되게 부드럽고 겉은 되게 바삭해. 아, 안은 부드럽고 네. 겉은 바삭해. 씹을 때 엄청 바삭해요. 먹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진짜. 씹을 때마다 이 참깨도 같이 씹혀요. 그래서 이게 되게 고소해요. 이거 바나나 튀김 생각보다 정말 맛있어요. 이거 한국에서 하면은 왠지 좀 대박일 것 같아요. 장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사예요, 진짜. 아이디어 방송 중단하고. 역시 커피죠, 베트남 하면. 여기는 카페 된 나와 얼음. 베트남이 커피가 유명하죠? 네, 커피예요. 네. 연유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쓸 것 같은데. 연유 역시 연유는 쓰다고 하네요. 설탕을 연유 대신. 이게 특유의 매력이 있어요. 우리 MBC 방송국 1층에 그래서 약간 중년의 맛이라고나 할까요? 500원이면 정말 싸네요, 커피값이. 상상도 못하죠. 부담 없이 정말 마실 수 있겠어요. 시장. 시장으로. 또 얼마나 싸고 맛있을지. 저는 양파를 살 거예요. 한 달 사니까 음식도 해먹고요. 양파가 주실래요? 저 정도면은 큰 편이에요, 전통 시장이? 남양 큰 편이에요. 오늘 제가 산 것들을 보면 저렇게 사서 얼마일까요? 5천 원. 한국 돈으로는 약 2,200원 정도. 2,200원. 4만 5천 동, 5만 동, 6만 동 정도예요. 와, 한 5분의 1 값인데요, 진짜? 아, 역시 집이 중요해요, 또. 그렇죠. 한 달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한 달 살려면, 깨끗해. 보시다시피 침대가 꽤 커요. 아마 퀸 사이즈 정도 되려나? 우리 집보다 좋은 것 같은데요. 가고 싶은데. 다낭 중심가에 있다고 하네요. 네. 귀엽죠? 아, 부엌이 꽤 넓어요. 밥통도 있어요. 전기밥솥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프로포네네. 오, 좋다. 저게 다 있는 거예요, 그대로? 몸만 가면 되는 거네요. 에어컨까지. 여기 보시면 세탁기가 바로 있어요. 쌀이에요. 건조대까지. 바로 빨래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오, 깨끗해. 가격이 늘 궁금하죠, 저건. 그렇죠. 중심가기 때문에 좀 나가지 않을까요?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입니다. 그래도 할인은 세탁기와 인터넷기를 포함하고요. 일주일에 두 번 무료로 청소까지.